서희 17에서 해야 될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전번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틀렸었니라고 물어봤는데 서희가 뭘 틀렸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일단 서희가 볼때 이게 지금 사실 하는 게 중학생들 거거든 이게. 초등학교 때 하고 중학교 때 하고 뭐가 어떤 게 다른 것 같아? 이런 시험 문제가 이제 중학교 때칠 시험 문제거든. 뭐 어떤 게 다른 것 같아? 그냥 더 어려워. 뭐 그게 다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걸 묻고 있는데 이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A는 빈칸이 하나도 없어. A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 한번 읽어봐.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뭔가 길게 설명한 적이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일단 우리말로 해석하면 일단 인사했다, 그치? 안녕, 뭐, hi 해도 되고, hello 해도 되고. How is it going? 의 뜻이 뭐야? 자, 이거하고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선생님이 쭉 얘기했었는데, 이거랑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래? How's it going?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걸로 또 바꿔 쓸수 있는 거또 얘기했는데? 또는? 이것도 읽어보세요. How are you? 또는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이거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배운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무슨 뜻이야? 그래, 이거 뭐 묻는 거라 그랬어, 내가 이거. How's it going? How's everything going?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이게 뭐 묻는 거라고 우리가 선생님이 전에 설명하던가요? 그렇죠, 안부 묻기죠, 안부 묻기. 그럼 이 문제는 결국은 안부 물어봤는데 안부를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으로 적합하지 않은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How about you? 이건 무슨 뜻이래? 유는 How about 하냐? 넌 어때? 지금 How about you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너는 어때란 말은 결국은 여기에 다시 A가 대답한다면 아무거나 지어내봐. Hello, how's it going?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How about you? 했더니 A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How about you? Fine.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How about you는 그럼 또 뭐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야? 이 뜻이죠. How about you? 의 뜻은 너는 어땠는데 다시 자, A가 B한테 안부 물어봤죠, 이렇게. 그쵸? 그랬더니 B가 대답하고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한 다음에 넌 어때? 그러니까 이번에 거꾸로 B가 A한테 안부 물어봤어. 그럼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건 뭡니까? Pretty가 못 들어가죠. 왜못 들어갑니까? 자, 이거는 예쁘다고 얘기한 거죠. 만약에 얘가 여기 들어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고 자, pretty가 무슨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대요. pretty good 하면 꽤잘 지낸다 라는 뜻이 되니까 이건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 뭐 great 엄청 잘 지내는 거지. 훌륭해, 멋져, fine 잘 지내는 거고 alright 좋아, not so good 얘만 좀 다르네. fine, alright, great라고 얘기하는 애들 표정은 어떻겠다? 이렇겠죠. Fine, alright, great. 근데 not so good 이라고 얘기하는 표정이 서희 같겠죠. 그쵸? 무슨 뜻이야? 그렇게 좋지는 않다. 됐습니까? 왜? not so good 이러면 이제 내가 why 이러겠죠. 왜 안 좋은데? 그랬더니 서희가 뭐라 그래? Because I will be a middle school student 이러겠죠. 무슨 뜻이야? Because I will be a middle school student. 내가 중학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별로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부담돼요. 다 하기 싫어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지금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다 가르치는데요. 뭐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좀 타이트하고 빡빡하고 뭐 쉽게 얘기해서 좀 빡실 수는 있어. 근데 열심히 따라오면 모르겠어. 뭐 다들 선생님 학원 다니는 친구, 지금 중2 된 친구는 지금까지 시험을 8번 쳤거든요. 중학교 올라가서 8번 쳤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 지금까지 친 시험에서. 이 친구는 선생님이 하라는 거 잘 따라온 친구야. 그러니까 소희도 기왕이면 시험 치면 점수 잘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거 이렇게 좀 지금은 좀 선생님이 뭐 1대1 수업 한다든가 이럴 때 당장 100점 맞으라는 얘기는 안 해. 물론 내가 네가 100점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시간을 주지. 그리고 내가 한번 얘기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옛날에 너 저기 센터에서 영어 공부할 때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다르잖아. 그치? 그 선생님은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선생님 다 그래. 그냥 너 앉혀놓고 뭐 보여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 설명을 하면 그냥 소희는 옆에서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끝나요. 선생님 그런 수업은 아니라고 봐.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선생님들 바쁘고 너 수업하고 나서 다음 학생이 또 해야 되니까 시간은 없지 막 이러니까 그냥 너한테 쫙 설명하고 너는 고개만 끄덕이다가 가는 거야. 그래갖고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너 지금까지 그렇게 수업했잖아. 근데 네가 그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 선생님들이 너한테 그냥 답을 설명해줘 버리는 공부에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설명 들었는 게 무슨 뜻이고 그거를 조금 문제를 다르게 바꾸게 냈을 때 그걸 응용하는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냥 모든 문제마다 설명이 계속 필요해. 그래갖고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이런 걸 배웠지? 그러니까 비슷한 규칙이 적용되니까 여기도 그럼 네가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네가 틀렸을 때 너무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설명해 준 것을 네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얘 답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답은 네가 이미 들었어. 그걸 어떻게 들었고 머릿속에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탁 써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여기 다섯 개 중에서 쓰임이 나머지 네 개와 다른 거라고 물었으니까 네 개는 쓰임새가 같고 나머지 하나만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잖아. 그럼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쭉 그냥 읽어볼까? 이 문제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쉽습니까? 그렇죠. 답은 뭐예요? 5번. 5번이죠. 방금 전에 1번 문제 선생님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How's it going? How's everything? How's everything? How's everything? 여기 생략된 말이 뭐냔 말이죠. How's everything? Going. 모든 일이란 뜻이죠.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고가 가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진행되다라는 뜻으로 어떻게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니?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doing today? 해도 된단 말이죠. How are you doing? 밑에 있네. 이거 전부 다 아무 묻는 건데 얘만 못 묻는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늘 서희한테 누가 How is the weather?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It's sunny. It's sunny and? 이거 뭐 두꺼운 거 입고 있으니까? Sunny and cold.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지. 근데 누가 서희한테 오늘 How's it going? How's everyth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today? 라고 물었으면 서희 표정 보니까 뭐라 그러겠다? Not so good. Because I should
go to 영어 학원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Because I should go to 영어 학원 뭔 뜻이에요? 내가 영어 학원에 가야만 하기 때문에 not so good 안 좋아. 됐습니까? 자, 소희야 잘 좀 따라오세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걸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척한을 비워놨어. 척한을 비워놓으면 조금 더 어렵겠지. 자, 근데 B가 대답하는 걸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 Nice to meet you, Kate. I'm Dave. Dave. 그죠? Nice to meet you, Kate. I'm Dave. 그랬더니 그러면은 여기 뭐 C가 뭐라 그래요? Dave. Glad to meet you, Dave. 그랬죠. 등장인물, 이 대화의 등장인물, 보통은 대화 보면 A, B, A, B 이런 식인데 특이하게 A, B, C야. 등장인물이 몇 명이다? 3명. 3명이죠. 보니까 이거 어떤 상황이야? 그래서 얘는 뭐하기다 바로? 소개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쭉 나오는데 A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B의 이름은 나와요. B의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자기 이름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쳐다보고 또 B의 이름이 케이트다 이런 애들 있다. B의 이름 써주면 되겠네. 근데 이거. 그러면 C의 이름은 뭐겠어? 얘가 케이트인 거죠. 근데 여기에 B하고 C, 다시 말해 데이브하고 케이트 사이에 Nice to meet you, Kate. I'm Dave. Glad to meet you, Dave. 했으니까 이 둘은 처음 만난 거야? 이미 아는 사이야? 처음 만난 거야. 뭐 그래? 만나서 반갑다 케이트 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여기를 듣고 케이트가 Glad to meet you Dave 만나서 기뻐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얘들 둘이는 첫 만남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A하고 B는 첫 만난 거야? 서로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죠. B하고 A하고 C는 또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A는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데이브도 아는 사람이고 케이트하고도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얘들 둘이 처음 만나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골랐나요? 몇 번이죠? 읽어보세요. This is my roommate, Kate. This is my roommate, Kate. 무슨 뜻이에요? 이쪽은 나의 룸메이트, 방을 같이 쓰는 친구 케이트다. 자, 이 말은 B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겁니까? C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겁니까? A가? 그러니까 B를 쳐다보는 거예요? C를 쳐다보는 거예요? B. B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를 쳐다보면서 This is my roommate, Kate.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 문제 맞았었나요? 맞았었던 것 같아요? 틀렸었던 것 같아요? 틀렸었습니까? 뭘 골랐었길래? 2번. 어? 몇 번? 2번. How are you?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만나서 반가워 케이트. 난 데이브야. 이러겠냐? 오케이. 이거 4번 골라서 틀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4번 골라서 틀리는 친구들. 이거 Let me introduce myself. 이건 무슨 뜻이야? 내가 자기소개. 그렇죠. 이건 자기가 자기소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A가 자기 소개할 상황입니까? 얘랑 얘도 알고 얘랑 얘도 아는데 갑자기 지 소개를 왜 합니까? 맞습니까? 만약에 B 이게 4번이 답이 되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 Let me introduce my roommate Kate 라면서 누굴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돼? B를 쳐다보면 돼. Let me introduce 하면 내가 소개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여기는 myself니까 자기 자신인데 my roommate Kate를 넣으면 Let me introduce 내가 소개하게 해주렴 내 roommate Kate를 하면 그때는 만약에 여기에 myself 대신에 my roommate Kate가 있으면 답이 4번 5번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 이런 문제는 모두 골라라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 알겠습니까? 네. 자 지금 소희가 빨리 우리말 해석 능력을 좀 급해요. 알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번엔 대화에서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거를 묻고 있는데요. 혹시 답이 몇 번인지 알고 있나요? 그러면은 그 녀석을 빼고 읽어보세요. 네. Bigger? Nice to meet you. Carl? 오케이. 그래서 A하고 B는 서로 아는 사이야? 처음 만난 거야? 처음 만난 사이라는 거 알아야 돼, 일단. A의 이름은 뭐야? 제니. B의 이름은? Carl. 그럼 네가 서희가 왓츠업을 뺐는데, 왓츠업은 무슨 뜻이길래 여기 안 어울려? 얘가 안 어울린 이유가 있겠지. 해석해볼까? 얘 빼놓고 해석해볼까? I introduce myself. 내가 뭐 하겠다? 소개하겠다. I will의 줄임말이고, introduce의 뜻은 소개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양념씨 뒤에 하다시 잘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 제니라고 했고. 그랬더니 제니가, 아니 뭐야, 카리, 막, nice to meet you. 여기에 you는 누구예요? 여기 유는 누굽니까? 에이의 이름 알아요, 몰라요? 왜 모릅니까? 제니라고 나오는데. 비의 이름 알아요, 몰라요? 칼이죠. 에이 다시 제니. 시험 문제 풀때 이거 모르겠으면 이거 써놓고 시험 문제 푸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에 유는 누구야? 제니겠죠. 됐습니까? I'm Carl. 됐습니까? 그럼 nice to meet you too. 그럼 여기에 you는 누구야? Carl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atch up은 무슨 뜻이길래 여기 못 들어가겠냐? Watch up은 이런 뜻이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 묻기? 안 묻기죠. 소개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부를 왜 묻습니까? 안부는 서로 모르는 사이야, 서로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야 할 말이죠. 됐습니까? 이놈 봐라, 또 엄청 늦었네. 너 시험 그리고 외쳤는 거왜안 보냈어? 오케이,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여기에 조금 더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반복해서 좀 보세요. 설명했는 거 보고 선생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면 좋겠어요. 지겹더라도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다시 한번 더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